그러니까 이게 텔레비전 위에 그게 있나 봐. 장난. 야야 꺼져. 자식 이거 목 돌아갈 줄 알았어 너. 나도 돌릴 수 있어? 슉. 봤어?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격한 남자 브링입니다. 오늘은 공포 게임 나인 차일드 스트릿이라는 공포 게임인데요. 이제 이 게임이 한글 패치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또 저희 팬분이 이렇게 또 한글 패치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한글 패치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 스타트. 근데 이제 좀 스토리가 많은 노트 같은 것들은 한글 패치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어차피 노트 안 읽는 편이어서 괜찮아요.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처음에 애기 목소리 들리죠? 오 뭐야, 처음부터 팔이 없는데? 나의 모든 걸 거기에 두고 왔다. 아니 여기가 어디지? 오! 한글이다! 좋아요. 아 이거 번역 없었으면 집에서 나가야 돼. 왜 집에서 왜 벌써 나가? 뭔가 키가 조그매요? 그쵸? 이게 문고리가 여기 있는데 문고리가 제 목에 있거든요? 그쵸? 어린아이인가? 야 이거 토마토 이거 삼브렐처럼 생겼네 저거. 문이 밧줄에 묶여있대요. 그럼 나갈 수가 없는데. 뭐 있는 거 아니야? 토끼 유골함 이런 건 아니겠지? 어디로 창문으로 나가야 되나? 아니 창문도 문이야. 오오야 진짜 나이스. 역시 공포게임이 창문으로도 너무 높은데? 야 이걸 떨어진다고? 아니지? 너무 높다. 그치 특히 팔도 한짝 없는데 내가 너무 높아서 로프를 찾아야겠다. 아니 아까 저 로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묶여있어서 못 푸나? 아! 야 저거 내 손 아니야? 그러네. 아 이걸 잘라서? 자르면 그냥 문을 열고 나가면 되잖아. 야, 창문으로 왜 나가냐? 집에서 밧줄을 잡. 아 이걸로는 안 돼. 그치 이거 아무래도 짧지. 이거 거의 무슨 저걸로 할 거면 라푼젤 그 머리카락 마냥 머리카락으로 하는 게 낫지. 안쪽에 밧줄이 있는 것 같아. 자물쇠로 열 수 있는 도구를 찾아보자. 잠깐만요. 이거 칼 가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이게 가족 사진이야 설마? 와 저기 가지마. 이 틈으로만 보자. 집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야 저 액자 봐봐 저거. 소리 내지 말자. 죽지 마. 야 근데 사운드 진짜 무섭다. 저 옆집도 있어. 저 옆집은 되게 밝아 보여. 우리 집은 어두컴컴한데 저 집은 주황 불빛이야. 이게 역시 조명에 따라서 사람이 내 불빛을 하물며 꺼져. 이런 라디오 건들면 안 될 것 같아. 그치 소리 내지 말자 했으니까. 옆방 여긴. 아 이거는 근데 잘 막아놨네. 이런 것도 건들면 안 되고. 아 이거 원숭이 건들면 원숭이가 막 끼끼끼끼 하면서 이거 막 박수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소리 내는 인형인 거 아니야? 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 저기서 그만 좀 신소리가 너무 큰데? 아니 봐봐 이거 그림이 이상하잖아. 이거 애들이 그리는 게 진짜 제대로 된 그림이란 말이야. 아 이거 안 열어. 안 열면 그만이야.
멍청한 놈 거기서 항상 신음내고 있어라. 아 3000 고맙습니다. 난 이 락픽으로 여기 문이나 열어야겠다. 오 나이스 나이스. 도망쳐! 빨리 나가! 멍청한 새끼. 좋았어. 야! 야! 내가 어떻게 구한 밧줄이니 이럴 거면 그냥 점프하지 그냥. 하지만 낙법으로 살았죠? 어? 아 이래서 구차일드 스트릿. 어 이거는 영어로 안 뜨네. 한글로 안 뜨네. 잠시만요. 한글이 아, 이 따뜻한 집에서 있었던 내가. 어, 토끼 너무 무섭게 생겼어. 아.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나는 내가 계속 말하는 그 이상한 집에 갔습니다. 아. 이 아이를 혼냈대요. 그러니까 내가 저 집으로 간 걸 막았는데 그래서 몰래 밤에 저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제 이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도망갈 거다 이런 얘기죠. 장난감 토끼와 어 이거 지우 모자도 있네. 배낭 챙겨야 되고 나 이거 요거까지 챙기면 이제 갈 수가 있나 봐. 이거 보니까 이렇게 사진인데 이렇게 동그라미 붙여놨어. 나 다들 자고 있으니까 창문 밖으로 몰래 나가세요. 역시 창문도 문이죠. 제가 항상 공포게임 하면서 말하는 거, 왜 창문으로 나가지 않는가. 이 게임이 드디어 그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어 너무 꼼꼼한데. 아 여기 확실히 우리나라가 밝은 거다 진짜. 이 틈 사이 어, 여기 세이브가 있어요. 이게 세이브를 해줬다는 얘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니야? 나 너무 무섭다. 아 먼저 현관문에 가야 된대요. 아니 남의 집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 도쿄도? 도둑입니다. 이걸 열어준다고? 잠깐만 너무 수상한데? 아 나 이거 들어가면 문 잠길 것 같다 진짜. 그치? 2층에 조명이 있는 방을 찾아요. 지금이 도망칠 수 있는 라스트 찬스인데 진짜. 부모님 얼굴 볼 수 있는 라스트 찬스인데 더 가면 엄마 아빠 얼굴 못 본다 이제. 넌 이제 큰일 났다. 쿵쿵 소리 내봐. 나가면 그만이야. 이 새끼 문을 잠그던가. 어? 근데 이게 2층으로 올라가려면 여긴 잠겨있으니까 안 되지 않아요? 아 여기 열린다. 여기 아까 안 열린 줄 알았는데. 아 무서워. 아 이제 공포게임 오름. 아씨 전기세 들게 진짜. 꺼! 와 봐봐 이거 사진 봐봐. 나가라 좀. 아 근데 이쁜데? 쟤 커서 미인이 되겠어. 아 이 게임이 확실히 사운드로 좀 무서움을 잘 준다. 이거 진짜 헤드셋 같은 거 끼고 들으면은 두 번째 플레이어에 비친, 아, 그니까 2층에 있는. 여기 아까 왔던 거야. 어?
야, 여기 2층 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다. 뒷길. 실례합니다. 해골이 있는데? 어, 저기다. 어? 이 방이 원래 이랬나? 컴퓨터도 있고 그랬나? 잠깐만요. 야! 나 갑자기 갇혔는데? 컴퓨터에 뭐라 써줬는데 꺼졌어. 나 보지도 못했는데. 방금 뭐라 써줬었지? 못 봤는데. 창문으로 나가자. 결국 창문이구나. 오케이. 난 튼튼한 두 다리와 두 팔이 있으니까. 아, 열쇠가 반이 잘려있네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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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 뭐래? 뭐래, 도망가래? 여기다, 여기다, 창문. 아,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어, 저기 누구 있는데? 설마 아까 탈출한 친구인가? 얘는 뭐야? 괜찮아? 아니, 그냥 거기 있어라 너는. 넌 거기서 나오지 마. 거기 살아. 난 갈게. 이 집에서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끝인데? 어? 엄마가 날 죽일 거면 엄마한테 죽어, 그냥. 엄마한테 죽어! 아니, 모자 두고 갔다고, 지금. 다음날 아침에 가져오던가, 아니면 엄마한테 사정을 말해가지고 갖고 오던가. 근데 모자에 왜 목숨을 거는 거야? 그냥 새로 사! 목숨은 못 산다고. 이거 빨간색 이거 아니야? 여기 있었는데? 렛츠 플레이? 노! 노! 야, 내 모자 내놔. 어? 친구야. 나 우리 같은 동갑 아니니? 아, 이 새끼 판작 고수야 이거. 언제 저걸 다 저렇게요? 오늘 그냥 꽁꽁 그냥 막아놨대. 그냥 빠루는 또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것도 뛸 때 뛸 때 밑을 와요. 야, 치워. 너 안 되겠다. 비켜. 응, 정문으로 나갈 거지. Nope. 아니, 야. 촉박 플레이 장인이야? 토끼도 비슷한 꼬리표를 달고 있어요. 어. 그니까, 이 A. 아! 아, 누구세요? 아니, 이제 하나밖에 없었잖아. 아니, 하나 정도. 야, 저기 구멍 네, 다섯 개나 했는데. 하나는 좀 쉽게 줘도 되잖아. 재민이 새끼가 이거 계급장 떼고 맞짱 떠야 돼 진짜. 어, 이것도 얻었다. 이걸로 열쇠가 아까 거랑 합체가 되지 않을까? 알아서 된 거 같은데? 그러면 저걸로 열 수 있는 문이 어디지? 아, 진짜 앞이 너무 안 보인다 진짜. 어, 2층 열렸다. 뭐야, 언제 열렸어? 아까 그 빨간 문 갇혀 있었던 친구 여기. 안 되겠다. 나도 불러.
이게 포켓몬스터 모자를 준 이유가 있구나. 나도 이거 귀신을 소환해가지고 귀신 배틀이 시켜야 되는 거였어. 나오렴. 그래 너야. 너가 나의 포켓몬이다. 내놔. 맞을래? 이 새끼. 아 얘는 다리가 없어? 아 얘는 배가 고픈가 보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유 와 쟤는 입도 다 입도 막아놨네. 근데 얘가 착하다. 그냥 뺏으면 되는데 밥을 갖다줘. 아 일로 내려가면 뒤쪽으로 갈 수 있나? 그러네. 이제 나는 혼자다. 하지만 밤에 발을 구르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심지어 웃음소리도 오랫동안 이 집에 없었습니다. 아... 아! 그래봤자 재민이죠. 네, 제가 낸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 인게임 사운드 소리였습니다. 주인공 목소리가 처음 들리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임이 좀 익숙해가지고. 아, 나도 깜짝 놀랐어, 방금. 일단 토끼. 내가 구하러 왔어, 토끼야. 니 배떼지에 있는 것만 가져갈게. 나머지는 필요 없단다. 이것도 뭐라 써져 있는 거야. 해피 버스데이 형. 아, 길 건너편에 있는 네 이웃으로부터. 아, 그래. 헬로 네이버. 네이버구나. 아, 이게 무슨 뜻일까? 모 A, 모 I A. 목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2층이군요. 어, 야, 배고파서 왔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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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왔니? 아, 나, 너 아까 팔 없는 친구? 그래 그 떨어졌던 애 팔 잡고 있는 거 보니까 팔 없는 친구 맞네. 어, 야 같이 가. 어 들어갈 수 있네 이제. 와. 설마 아빠가 애들 보고 애들 가지고 연구한 거야? 한 명이 쓰레기통에서 죽은 남자의 장난감을 발견했는데 분명 그녀였어요. 난 알았어요. 어 텔레비전 위. 그러니까 이게 텔레비전 위에 그게 있나봐. 야! 야! 꺼져! 자식 이거 목 돌아갈 줄 알았어 너. 나도 돌릴 수 있어? 슉. 봤어? 뭐 니만 무서워? 슉. 반자 팬티통이구나. 아니 뭐 누가 못해 이거. 제가 또 재민이 저학년까지는 충분히 이기는데 피지컬로 저 친구 딱 봐도 재민이 저학년이거든요. 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나로 말하자면 복싱 3개월차 굉장히 고수예요. 아 저 설마 손 안 닿는다고 저거. 아 의자 필요하대. 아 진짜. 그래서 키 작은 애들은 나처럼 키가 거의 한 180 가까워야지. 왜 물음표죠? 180과 7cm밖에 차이 안 납니다. 170 초반? 어 TV 빨개지는 건 뭐 공포게임 공룰이죠. 이런 거 쫄면 안 돼요. 뭐. 알파노! 하고 먹으면 되지. 그렇게 예쁜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UAIA. 으아이야. 아, 이제 저런 인형은 안 무서워요. 야. 니들은 벌써 파악됐어, 나한테. 패턴을. 이 게임 하나도 안 무서운데? 헤드셋 벗을 정도 게임은 아니네. 피했죠?
아, 이게 항상 이렇게 받나봐, 여기서. 울지 마. 안녕, 헬로? 뒤돌아, 어. Have you seen white toy here like a monkey? 아, 자기 원숭이 같은 장난감 본적 있니? 난 너를 도와주고 싶어. I'm Max. We know all about you. We've been watching you. We'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Time is 저를 오랫동안 moving away 기다렸대요. slowly here. It's cold and 춥고 scary. 무섭다고 합니다. I've been searching for this toy for a long time, but I haven't found it. 장난감을 오랫동안 찾았지만 보지 The 못했대. dollmaker hid it to punish me. 아, 인형 제작자가 자기를 벌 주려고 숨겼다고. The kids put the lock so it wouldn't run away too soon. Instead of a key, each child used a label from their toys, given by the toy maker before we found ourselves here.왜 다들 날 내보내지 않는 거지? You are our salvation, but it's not finished yet. The doll maker made the doll from our best body parts. 자기 Luckily, we구원자래요. don't have time to insert the heart, but it's okay. Soon it will tear out your heart and become kind, and we all will finally rest in peace. 머리 좀 돌리지 마, 무서우니까. That would be great. The camera that the doll maker built into the toy will help you find it. He used cameras to watch the children and아, selected 인형 제작자가 your장난감에 favorite 내장한 카메라가 files on this tablet. 그걸 찾는데 도와준대. 그러니까 얘네가 인형 제작자가 얘네 부위를 가지고서 무슨 인형을 제작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얘네를 구원해줄 구원자고. 근데 카메라를 왜 이렇게 드는 거죠? 손이랑 일체형인가요? 무슨 양면 테이프도 아니고. 무서우면 이제 그눈 가리려고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눈 이렇게 가리려고 이제 안 보이면 안 무섭거든요. 아니 이런 고문 무기 좀 하나쯤 들고 가라. 나였으면 아까 저 못생긴 그림 있었던 곳? 아 이것 때문에 걷는데 멀미나. 저기 인형 있다. 쟤를 찾아야 되는 건가? I'm coming. 너 아직도 여기서 굶고 있니? 야, 미안, 다 밥을 못 갖고 왔다. 근데 너 어차피 입 막혀서 밥못 먹지 않니? 여기다, 나. 깜빡거리는 거, 여기네. 여기서 보니까? 여기 안에 카메라가? 나다. 안녕, 저예요. 이게 나네, 지금. 보여요? 여기 카메라. 아, 여기에 이게 있네, 카메라에. 자기는 이 장난감이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 희망한다. 아니, 그 카메라가 벌써 끝이야? 근데 그 카메라 보니까 그런 느낌 들었어. 예, 형님들, 오늘 제가 흉가에 나왔는데 말이죠? 2층까지 가는데 별풍선 300개 쏘시면은 바로 2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뭔지 아시죠? 두 개만 더 보면 되거든? 쟤한테 이제 밥좀 주는 거라. 근데 밥이 없어. 어떡하지? 아니, 다음 거 히트가 뭐가 없네? 뭐 있나? 밥을 안 줘서 그런가? 부부터 찾자, 그럼. 이게 밥 먹는 거는 분명히. 근데 아까 이게 문이 열려. 아까 이게 안 열렸던 게 열렸는데 벽돌이거든? 나 여기 부엌에서. 우리의 밥을 찾는 거야. 맥주는 안 먹을 거야. 냉장고가 근데 너무 텅텅 비었는데 뭘 줘야 되는 거지? 그래, 이거라도. 됐다.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먹으면 죽을 것처럼 생겼지만. 괜찮아요. 아구이뽀 자격식당이라 생각하고, 이뽀 요리라고 생각하고 주면 됩니다. 괜찮겠지. 죽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시체 파밍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어차피 저 친구가 들고 있는 거니까.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왜 먹질 못하니? 내가 갖고 왔는데, 왜 먹질 못해? 그래도 받을 건 받은 듯? 부엉이 쪽에 있는, 이거 받았다. 됐다, 이러면. 아쉬운 거지. 운수 좋네요.
당신은 훌륭한 발레리나예요. 좋아요. 뭐야? 뭐야? 이거 그냥 이름 아니에요? 이거 맞추니까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율리야? 하나를 더 모아야 돼. 잠깐만, 느낌 왔다. 이거 아까 막혀 있었던 그 벽돌 문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열려 있을 겁니다. 그쵸? 역시나. 그래서 내려가면은 여기서 비밀을 알 수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 친구가 없었어요. 장난감으로 대체하려고 했지만 생기가 없었어요. 첫 번째 장난감을 토막난 고양이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영혼을 가지고 있었대요. 곧 나는 새, 강아지, 그리고 차에 친 남자로 장난감을 만들었대요. 아, 멀츠 월리야? 책임 프로젝트. 아, 저 위에 게 이름이 몰트 율리야 라는 프로젝트 이름이야. 아까 그게 MORT고. 어, 이게 시체를 가지고서 장난감을 만들었던 건데, 이 미친 사람이 지금. 그럼 이제 여기가 이 무덤을 파면은 하진 못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있었던 거고. 아, 관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아, 이게 삽으로 파봐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아까 삽 뜬 거 보니까. 이 삽을 가지고서. 와, 내가 이제 시체까지 이거 열어야 돼, 이거? 고기를 파면은? 아, 관이 나왔죠? 관을 열면? 아, 나이스 템파밍. 좋아요. 날 봐줘! 딱 갇혔어. 여기로 나가는 길이었는데, 원래? 안 보여. 여기 어디야? 아! 오지 마세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 내가 신고해줄게. 내가 너희들이 다 좋은 곳으로 묻힐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고 신고해줄게. 그러니까 나는 보내줘. 나는 착하잖아.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야 니들도 좋은 곳 갈 수 있어. 너의 죽음을 내가 밝혀줄게. 좋았어. 엄마 아빠 미안해요. 이래서 예로부터 부모님 말씀은 꼭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온 겁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와, 저 영혼의 불빛들이야? 클럽인 것 같은데? 사실 그 귀신 클럽 아님 저 정도면? 이제 몇 달이 지난 얘기래요. 클럽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모든 꿈이 저를 그 끔찍한 집으로 데려갑니다. 뭐야? 내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 나를 미치게 해요. 아, 뭐야?
자살했는데? 야, 저기 있는 아이들의 영혼을 구하지 못했다는 그거에 결국 미쳐버린 거네, 얘도. 나인 차일드 스트릿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좀 무서운 공포게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유바. 네, 저는 안 무서웠어요.